지난 28일 민선 5기 3주년 시정 운영 보고회가 시청 시민 예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규 시장 이하 용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 단체장까지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시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 정책 과제 등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3년간 펼친 시정의 주요 성과로는 생활공감행정구현이라는 시정의 큰 목표 아래 이뤄진 용인경전철시대 개막, 재정위기 상황 수습과 예산 운용의 건전화 도모, 최고의 장례복지시설 용인평온의숲 조기 개장, 교육 나눔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이 손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정책과제로 남은 용인경전철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채무상환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우량기업 유치와 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착실히 수행해 용인시를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